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먼 컴퓨터에서 휴먼 컴퓨터를 설립해서 휴먼 포인트를 만들고 현재는 숙명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다 아시겠지만 폰트 기술 발전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인쇄 기술의 발전과 같이 해왔죠. 처음에 활자 시대가 있었고 사진으로 처리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와서 컴퓨터로 글자를 찍어내는 시대가 됐는데, 이 컴퓨터로 글자를 찍어내는 시대에 와서 이 폰트 기술이라는 게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폰트 기술에서는 비트맵 폰트라는 혁명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윤곽선 폰트라는 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 미완성 혁명인 구조적 폰트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폰트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서양 문자에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한글인 경우에는 우리 앞 발표에서 봤듯이 우리 한글은 모두 합하면 11,172자고 이게 한자 등등 해서 굉장히 이 영문자보다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복잡한 구조 내에서도 품질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 폰트 처리 기술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창기에 1970년대에는 아마 작년도에 이 디스플레이, 한글 디스플레이 및 한글 초창기 프린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보통 처음에는 이 활자 방식으로 인쇄를 하다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랑 초창기 비트맵 프린터에서 비트맵 폰트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폰트의 품질보다는 우리 한글 11,172자를 어찌됐건 화면이나 프린터에 다 찍어내자 하는 게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24핀 도트 프린터가 나오고 특히 레이저 프린터가 나오면서 비트맵 폰트라도 한글 품질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여기에 관심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큐닉스라든지 삼버컴퓨터라든지 그런 프린터 개발하는 회사에서 주로 비트맵 한글 폰트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쇄 출판계에서 거기서는 항상 폰트 품질이 유지를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쇄 출판계에서는 아주 고해상도의 고가의 출력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폰트도 보통 1000도트 바이 1000도트짜리 그러니까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스캔을 하는 그런 방식의 폰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두드러진 회사가 큐닉스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큐닉스 컴퓨터에서 올해 발표할 순서가 없어서 제가 큐닉스 컴퓨터에 설립을 했던 김영현 사장님을 제가 일부러 만났습니다. 큐닉스 컴퓨터는 1981년도에 카이스트 당시 신임 교수였던 이범천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박사 과정이었던 김영현 씨가 주축이 돼가지고 세운 벤처 기업인데 이 당시는 벤처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벤처 기업의 실질적인 1세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회사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듣기에 어떤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한글을 제대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없었다. 주변 기기도 없었고. 그래서 한글을 제대로 처리하는, 당신은 PC가 아니라 한글을 처리하는 워크스테이션을 만들고 프린터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내세울 만한 실적이 최초의 한글 워드 프로세서, 으뜸글이라는 걸 만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당시의 비트맵 환경에서도 한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가로로 두 배, 뭐 세로로 두배 등등 한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고 특히 레이저 프린터에서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품질을 프린터에서 출력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는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하드웨어 위주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에 소홀을 했고 결국은 고유 기술이라는 건 소프트웨어인데 그걸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해서 회사가 더 이상 크지 못하고 IMF 위기 때 어려워졌던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한편 1985년도에는 애플에서 레이저 라이터라는 프린터를 출시를 하면서 이 윤곽선 폰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프린터로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비트맵 폰트는 확대를 하면은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지만 아웃라인 폰트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서 큰 사이즈까지 다할수 있는 아웃라인 폰트를
개발하고 포스트그립 폰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가 치열하게 경쟁을 할 정도로 이 폰트 기술은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당시에 제 1년 후배인 정철 박사하고 제가 워낙 폰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폰트 관련 알바를 하다가 이 애플 레이저라이터를 정철 박사가 저한테 보여주고 이거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개인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한 1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가르쳐준 사람은 없어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89년도에 정철 박사는 바로 오늘 사회 보는 정길남 박사님한테 학위를 받고 저는 아직 학위를 덜 받고 한 상태에서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당시에 인쇄용으로 쓰이던 인쇄기기들이 한글을 담은 인쇄기기들이 일본에서 수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만들어서 결국은 일본이 기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수입을 자 그러지 말고 한글을 우리 기술로 다 개발을 하자라고 시작했던 회사가 휴먼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최초로 윤곽선 폰트, 렌더링 기술, 폰트 에디터까지 다 만들어서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휴먼 폰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폰트만 만들다 보니까 뭐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손으로 직접 만들었던 폰트 샘플입니다. 이 샘플을 들고 다니면서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폰트를 만들기 위해서 옆에 폰트 에디터가 필요하고 또 폰트 에디터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윈도우용 아웃라인 폰트 프로세스, 아웃라인 폰트 에디터를 또 만들고 또 더 나가서 프린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 스크립 프린터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국내 최초로 최첨단 기술 개발은 다 성공을 했는데 비즈니스에서는 그렇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생각에 이거 세 개까지를 다 하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었는데 후배들한테는 니들 손으로 다 하지 말아라. 제일 필요한 거, 제일 핵심적인 것만 하고 남들과 협력을 해라.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고 그 이후에는 윤곽선 폰트 기술이 확산이 돼서 현재 뭐 한양이라든지 윤디자인, 양재시스템, 산돌 등등 해서 다양한 디자인의 윤곽선 폰트가 나와서 현재 지금 잘 쓰고 있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용 기본 폰트를 탑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글자가 한자에서 시작된 그 네모꼴에서 점점 탈피를 해서 폭도 좀 가변폭이 되고 또 기준선도 달라지는 그런 다양한 폰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아쉬운 거는 한글 폰트 기술이 다 됐냐 하면 아직도 큰 문제가 아닌 듯 하면서도 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한글은 글자 수가 2350자로 되는 게 아니라 11172자로 조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옛 고어까지 처리하면 심지어 160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 2350자가 99.9%라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허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99.9%면 보통 책의 두 페이지에서 한 글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글자만 나오면 되던 시대에서는 뭐 조합형으로 좀 안 이쁘게 나와도 상관없지만 지금 시대에 글자가 두세 페이지에 한 글자씩 튀어 보이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모아쓰기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모아쓰기를 학문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특히 한글 폰트가 어려운 것은 한글은 문서에서 우리 한글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한자, 특수문자 다 어울려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